오락실판 제비우스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기체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고 레스터를 발사하면 숨겨진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. 해당 메시지는 남코에서 불법 복제 대응책으로 넣어둔 이스터에그로 복제 기판인 제비우스에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정품과 다르게 해당 게임이 불법 복제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. 패미컴판 제비우스는 디버그 모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타이틀 화면에서 별이 빛나고 있을 때 EP 컨트롤러의 A와 B 버튼을 누른 채 방향키의 오른쪽을 9번, 위로 2번, 왼쪽으로 2번, 아래로 9번 입력하면 화면에서 8자릿수의 0이 나타납니다. 해당 값은 EP 컨트롤러를 조작해서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에는 게임을 리셋해야 변경된 값이 적용됩니다. 첫 번째 자리를 1로 변경하면 플레이어가 무적이 되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보너스 획득 점수를 변경할 수 있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게임 난이도가 변경되며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플레이어의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다.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제비우스 3D G+는 몇 가지 히든 기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타이틀 화면에서 L1, R1, L2, R2, 셀렉트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누르고 있으며 검은색 솔발루로 변경되고 컨피규레이션 화면에서 L1, R1, L2, R2, 셀렉트 버튼을 누른 채 커서를 엑시트에 놓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가고 눌렀던 버튼을 유지한 채 게임을 시작하면 와이드 솔발루로 변경됩니다. 오락실판과 플레이스테이션판은 철권의 인기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 타이틀 화면에서 EP 컨트롤러의 방향키 왼쪽과 동그라미 X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캐릭터가 변신할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헤이아치로 변경되며 EP 컨트롤러의 방향키 오른쪽과 동그라미 X 스타트 버튼을 누를 경우 폴 피닉스로 변경됩니다. 헤이아치는 처음부터 파워비 최대로 되어 있지만 캐릭터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폴의 경우는 조종하기 힘들 정도로 캐릭터의 움직임이 너무 빠릅니다. Nope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